스트리퍼 보기도 있었고 17번 홀 보기는 티샷도 잘 보내놓고 페어웨이 중앙에서 웨지샷으로 숏아이언 클럽으로 공략을 했는데 결국 보기가 나왔죠. 네. 그 위치가 딱 가서는 안 될 핀 오른쪽이었는데 네. 일단 마지막 홀에 티샷을 잘 보냈습니다. 일반 골퍼분들도 라운드가 끝나고 나면 아 맞아 그 홀에서 한타 뭐 이 홀에서 한타 뭐 사실 내가 오늘 다섯 타는 더 잘 칠 수 있었는데 그런 얘기들을 하시죠. 프로 선수들도 마찬가지지만은 그런 것처럼 그런 어이없는 실수들 나와선 안 되는 그런 보기는 하면 안 됩니다. 예. 1라운드에 이글을 기록했던 홀인데요. 이면택. 오, 좋아. 방향은 왼쪽입니다. 좀 까다로운 위치에 네. 핀이 꽂혀 있었네요. 장동규 선수가 오늘 세 탈 줄이면서 두 자릿수 언더파가 되긴 했지만 그 아래쪽에 있는 선수들은 대부분 다 정체되어 있습니다. 예. 많이 몰려 있고요. 또 그리고 박상현, 이태희 이 두 선수의 경우에는 오늘 이른 시간에 경기를 마친 선수들이 각각 다섯 타와 네 타를 줄였고요. 또 문제는 이 선수들도 내일은 최종 라운드를 가장 늦은 시간대에 출발을 그렇죠. 해야 하는 네. 점이죠. 바람도 또 있을 거고요. 티샷이 일단 잘 나온 이정환인데 과감하게 한번 네. 노려봤고 그 작전이 통했습니다. 바람이 안 도와줘서 투원이 어려울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이정환 선수는 프린 선수 잘 올려놨고 이메택도 살짝 불러가긴 했는데 그래도 괜찮습니다. 먼저 들어간 먼저 경기를 마친 선수가 무조건 다음날 뒤쪽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first in, last out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오늘 박상현 선수는 가장 먼저 첫 번째 조로 출발했기 때문에 제일 마지막으로 갈 수밖에 없고요. 타수도 8언더파고요. 자 이렇게 되면은 이정환 선수가 충분히 버디가 가능하죠. 자신의 플레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장동규와 함께 동타로 끝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엄청난 페이스인 네. 거죠. 또 임성재 선수는 국내 대회 출전했었을 때 지난해 딱 두 번 출전했는데 우승과 2위. 우승. 네. 예. 다양한 스토리가 만들어지고 있고요. 임예택의 버디 펏. 좋습니다. 기사회생일까요? 일단 마지막 콜의 한타를 만회하면서 마무리하는 임예택입니다. 하나 더 이쪽으로.
오늘 어김없이 보기 이후에는 버디가 나왔어요. 8언더파. 아, 쉽지 않은 라인과 거리였는데 생애 첫 우승을 노리고 있는 이메텍 선수가 한타를 줄이면서 마무리합니다. 2라운드 69타를 기록했었는데 오늘은 두 타를 잃었습니다. 뭐 이정환 선수만큼이나 박은신 선수 올 시즌 초반 페이스도 상당히 네. 좋습니다. 그리고 탭핀 버디로 한 타를 줄이면서 일단 현재 순위 공동 선두로 3라운드를 마무리합니다.